안녕하십니까. 정선아줌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정선 올 장날입니다, 여러분. 와, 아까 전에 좀 춥다니만은요. 또, 그렇게 춥진 않네요. 견딜만 하네요. 언니 이제 다 까셨어? 언니 여기, 한 8년, 이거 8년째 쓰고 있는 거죠? 언니 계속 쓰고 있었잖아.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언니는 나오게 할게요. 아이고, 아유, 네, 이뻐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직접 언니가 농사 지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해수수. 네, 가격은 이렇습니다. 매운 거 안 매운 거 다 있어. 매운 거 좋아하시, 안 매운 거 좋아하시. 이거는 튀겨온 거. 안 매운 거 세 개하고 예. 매운 거 두 개 주세요. 예. 하주가 튀겨 잡으려고 그래, 그지? 이거 치과를 해줘. 다 매운거 그냥 사리지 통도 매운거 통영 말고 그냥 매운거 그냥 매운거 여기가 중심 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들은대로 그래도 손님 계시네요. 아이고, 정월 대보름 전, 그러니까 저번 장날에는 정말 진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사 축하드립니다, 언니. 어머님이 가져오신 냉이도 있습니다, 언니. 봄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어머님 저기 밤이 이제 전부셔? 어? 이제 밤 다 가져오셨어? 아이고, 이거 까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어머님도 다 농사 지어서 가져오신 겁니다. 만 원씩이고요. 지금이 팝콘 튀겨 먹는 거고요. 그리고 장식용으로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어머, 주먹하게 챙겨 오셨네, 어머님. 곤두레 두 봉에 15,000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한 봉에 10,000짜리도 있고요. 지금 택배로 잘 나가는 분명히 건나무라고, 고사리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해커받을 거예요. 여기 딱 두 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치나물도 두 봉에 15,000원, 한 봉에 10,000원짜리고요. 이렇게 안 적힌 거는 두 봉에 15,000원입니다. 고추 부각도 이제 많이 없어요. 여러분 주문하시려면 빨리 주문하세요. 이제 저는 다 지금 이제 해골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것만 이제 팔고요. 이제 해골, 이제 곤돌이, 해치나무, 이제 그건 한 6월달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고추 부각은 한 3월달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나오는 거. 무말랭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겨우사리는요, 본조에서 이렇게 담아왔고요. 저희들이 직접 채취한 겁니다. 그리고 시래기 5,000원이고요. 어제 요거 뜯었어요. 요거 캤어요. 냉이. 냉이는 제가 가는 곳이 아니고요. 어제 지치 산행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서 제가 조금 손맛을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운지 버섯이고요. 운지
소나무 상황버섯이라 적었는데요. 요거는 소나무 잔나비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강원도 여기 정선에서는 이거를 소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해서 저 이렇게 적었는데 정명은 소나무 잔나비버섯입니다. 췌장암, 췌장염에 정말 좋은 소나무 잔나비버섯. 그리고 말굽버섯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채취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교회상황입니다. 아니 교회상황인데 정명은 교회 아니다 장수 아우 자꾸 헷갈려 장수상황구멍버섯 장수상황구멍버섯입니다. 머리가 자꾸요 세태해져요. 금방 돌았으면 까먹고 금방 이랬습니다. 소나무 잔나비 버섯 시래기 있구요. 그리고 토코마리 이걸요 모르시는 분이요 오 벌레다 벌레 이러셔야 근데 벌레가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 저희들 옷에 달라붙은 거 있죠 그게 도루묵가시라는데 이게 도코마리 창의자입니다.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정말 좋은 도코마리 창의자고요. 이거를 덮어서 씻은 다음에 덮어서 감초 한 조각 넣고 물 끓여 드시면은 비염에 정말 좋고요. 아토피 피부염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거 한번 보자. 어머님 이거 들기름이고요. 들기름입니다. 직접 농사 지으셔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고요. 무 말랭이들고 고춧가루 그리고 무 시래기이고요. 그리고 과질. 어머니 이거 정명은 뭐 정식 이거 명이 뭐예요? 어? 과질 그냥 과질이라고 해요? 이거? 이걸 그냥 약과 약과 저거는 약과 한과라 하더라 이거. 한과 한과라 과질이라고도 하고 한과라고도 하고요. 그때는 우리 그때는 직접? 이거는 입산이라고 저거 빠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다 하는 걸 보고 들어 드린다 그래. 직접 만들어 갖고 오신 약과, 겁니다. 한과 그리고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갓 김치 갓 이거 절여 갖고 오신 거야? 아, 소금에 절인 갓이랍니다, 갓. 그리고 칼국수, 칼국수는 하나에 2,000원이고요. 직접 만들어 오신 겁니다. 고추. 그리고 청국장도 있고요. 청국장. 주문하실 분은 주문하시면 됩니다. 청국장 하나 2,000원이고요. 그리고 약과. 배추전, 이거는 메밀전병, 이거는 녹두자, 그리고 수수꾸미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하셨죠? 그리고 점심도 맛나게 드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정선아줌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